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송양의 작가의 농부의 소리라는 작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 송양의님은 시인이며 수필가, 소설가, 문학평론가입니다. 2009년에 소설집 작은 유혹을 내면서 소설가로서 입문을 했는데요. 그 이전 1981년엔 시집 꿈과 음악과 사랑을 발표하면서 시인으로서 먼저 문학계에 입문을 하신 작가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국문인상, 오늘의 문학상, 동포문학상을 수상한 경력과 함께 작은 유혹, 아프리카의 별 등의 단편소설과 내가 사랑한 여자, 그가 좋아한 남자, 그리고 와이키스 등의 장편소설을 내면서 지금도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럼 즐거운 감상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농부의 소리, 송양의. 그녀의 집에서 연락이 왔다. 그녀가 죽었는데 염을 해달라고 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절망이다. 모든 꿈이 사라지고 허탈하여 몸을 지탱하기 힘들어진다. 이미 예견은 하였지만 너무 빨리 그녀의 죽음을 듣게 되니 상실감에 털썩 주저앉는다. 염 또는 습염이라고 하는 것을 해달라는 말이 뇌리를 스친다. 습이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일체의 의복을 갈아입히는 것이다. 염은 소렴과 대렴으로 구별하는데 소렴은 옷과 이부자리로 시체를 묶는 것이고 대렴은 시체를 완전하게 묶어서 관에 넣는 것까지를 말한다. 옛날에는 습은 당일에, 소렴은 이튿날에, 대렴은 3일째 되는 날에 했으나 오늘날에는 염습한다고 하여 한 번에 한다. 습을 하는 사람은 습할 옷과 목욕 및 반함할 기구를 준비한 뒤에 시신을 시상 위에 올려놓고 목욕시킨다. 목욕은 향수나 물에 향나무를 넣은 것을 솜에 찍어 시체를 씻기는 것이다. 지난날에는 몸 전체를 목욕시켰으나 오늘날에는 몇 군데 향물을 찍어 문지르는 것으로 그친다. 그런 후에 관의 빈 곳에는 옷과 피륙으로 채운다. 왜 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죽었다는데 안 갈 수 없다. 눈물 때문인지 비 때문인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20년 전부터의 인연이 막을 내리려 한다.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30분 정도 걸어오르면 백철의 집이다. 백철은 산자락을 가꾸어 농사를 짓고 산다. 남들이 보면 전원주택에 멋진 농장을 가지고 있는 부자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평범한 농부일 뿐이다. 주택은 값싼 자연재료로 지었고 농장은 길이 없는 맹지에 위치해서 땅값이 제대로 나갈지 의심스러운 곳이다. 그는 땅을 일구고 그 땅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먹고 산다. 노동의 삶이다. 몇 마리의 양에서 우유를 얻고 한 번도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은 자연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여 먹고 산다. 화학 비료를 주지 않으니 생산량이 많지 않다. 농약을 치지 않으니 반은 벌레들 먹이다. 수확량은 형편없지만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백철은 혼자 살고 있다. 한때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했다. 그 후로 독신주의를 고집한다. 농장에서 몸을 써서 일하고 계절에 맞춰 일한다. 그냥 자연에 맞춰 일한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만약 돈의 여유가 있어서 각종 최신 농기계, 스프링쿨러, 살수기 등을 가지고 있다면 가뭄도 걱정 무, 병충해도 걱정 무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하늘에서 뭉게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새들이 노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신기술은 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 늘 행복하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행복하다. 그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 가끔 본인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시장에 팔러 나갈 때를 제외하고 항상 농원에 있다. 대화 상대가 새들인지 동물인지 궁금하다. 자연이라고 말할 것이다. 땅이 살아 숨쉬는 법에 대하여 말할 때는 기인처럼 보인다. 유기농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힘주어 말한다.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을 쏟아놓을 때는 쑥스러운 듯 말한다. 그중 첫사랑에 대하여 말할 때는 안타까움에 듣는 이가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그는 세상에서 안 보이는 것이 더 많다고 말한다.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안 보이는 것은 무시한다.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작은 세계로 살면 세계가 좁아진다. 지금 살고 있는 산도 마찬가지다. 주위도 공간이 더 많다. 이 집과 나무들을 빼면 빈 공간은 차 있는 공간에 비할 수 없이 넓다. 공기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 눈으로 보았을 때 비어 있는 것을 공이라 하고 마음으로 느꼈을 때 차 있는 것이 기다. 합하여 공기다. 숨쉬기도 보이지 않는다. 세상의 기를 받아들이고 기를 내보내는 활동이 숨쉬기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 사랑한다면 공기 속에 그를 숨쉴 수 있다. 알 듯 모를 듯 철학자처럼 말할 때도 있다. 백철은 산속 생활 20년째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고된 작업이다. 잡념에 빠지거나 고민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백철도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방인이 농사를 짓건 아니건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둘 중 하나여야 한다. 돈을 베풀든지 몸으로 친절을 베풀든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텃세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 백철은 돈을 낼 형편이 못 된다. 상여도 메고 염도 해주면서 친화력을 키우고 산다. 염습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없다. 잘 살아가기 위해 공부하면 된다는 것을 안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그녀의 집에 가서 그녀를 만나는 것이지만 그녀의 행복을 방해할까봐 그녀의 집을 찾지 못한다. 동네에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서 그녀가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냐고 자문한다. 그녀가 사랑의 마음을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그 문제는 별도다. 집 입구에 솥대를 만들어 놓았다. 그녀가 잘되라는 뜻에서 솥대를 만들어 놓고 말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한다. 진아, 안녕. 오늘도 사랑해. 그녀가 사는 집을 향하여 새 모양의 솥대를 만들어 높게 세워놓고 수없이 바라본다. 그때 그 시절에 사랑해 라고 단 한 번만 했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사랑해를 남발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그녀의 이름인 진아를 하루에도 수없이 부른다. 언젠가 그녀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녀보다 먼저 죽어서는 안 된다며 살고 있다. 점심을 먹는다. 돼지감자를 캐어 소금에 버무린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섞어서 깍두기를 만들어 단지에 넣는다. 일부의 돼지감자 깍두기와 밥을 먹는다. 참 간단한 점심이다.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긴다고 믿어서일까. 항상 간단하다. 영양분은 자연의 물과 공기에서 얻는다고 생각하나 보다. 가난의 서름을 자연에서 보상받는다고 생각한다. 유쾌한 산중생활이다. 무공해 채소 반찬으로 저녁은 먹을 것이다. 밥은 잣죽으로 먹을 것이다. 잣을 찾으러 산속으로 간다. 청솔모가 난리다. 지들이 따놓은 것을 주워간다고 나무 사이로 건너뛰면서 캐캐거린다. 잣죽은 고소함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일상이다. 함께 살자며 다람쥐에게 손을 흔들어준다. 맑은 공기가 행복감을 준다.
걸어도 쉬어도 일해도 그녀가 삶의 원동력이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이 희망이다. 왜 혼자 사느냐고 물으면 그는 남몰래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며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누구인지, 어디에서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절대로 말하지 않고 뜬구름처럼 말한다. 나이 들어서도 언젠가 그녀와 함께할 순간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삶을 지탱해 준다고도 말한다. 그는 그리운 그녀가 보고 싶을 때는 눕는 것이 따로 있는 모양이다. 계곡에서 물소리가 가장 큰 곳이다. 남들은 힐링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백철에게는 그리움을 사귀는 곳이다. 물소리 들으며 하늘을 향해 소리친다. 사랑한다, 진아야. 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안타까움이지. 힘들면 말해. 무엇이든 해줄게. 사랑한다, 진아. 그 시절에는 왜 그렇게 소심했을까 되돌아본다. 군대 가기 전에 사랑하는 사이였다. 미지근한 성격이 문제였다. 언젠가 청혼하면 아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군대 갔다 오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았다. 그녀 앞에서는 언제나 수줍은 청년이었다. 청혼하면 수락할 것으로 믿었으면서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 무엇으로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의심만 했다. 청혼하기는커녕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냈다. 오랜 세월 사귀었어도 잠시 동안 손 한번 잡은 것이 육체적인 접촉 전부였다. 그녀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몰라도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을 도와줄 때뿐이었을 것이다. 바보처럼 용기 없고 순진하기만 한 총각은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어 보였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다. 상대는 부잣집 아들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첫사랑 연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 그녀만 행복하다면 괜찮다고 백철은 스스로를 달랬지만 한동안 알아눕기까지 했다. 사랑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의 선택이 올바를 것이라고 기도해주는 것이 백철의 태도였다.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끝내 고백하지는 못했다. 사랑해 라는 세 글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해가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그녀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의 남편도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인 이곳 만복골로 이사했다는 것을 듣게 된 후 백철도 그녀가 산다는 만복골에서 3km 산 위에 집을 짓고 살게 된 것이다. 동네 마을 회관에서 한번 본 적이 있다. 처음에는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많이 초췌해 있었다. 그녀의 집에 한번 간 적도 있다. 그녀는 깊은 병에 시름하는 모습이었다. 남편은 자기보다 더 아파서 서울 큰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였다. 그녀의 아들은 장성에 있었다. 지금 그녀의 집에는 도우미 아주머니와 아들 이렇게 세 명이 살고 있었다. 물려받은 유산이 많은지 부유해 보였지만 얼굴의 그늘은 안쓰러워 보였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녀의 넓은 정원에서 두 사람만의 대화를 20년 만에 할 수 있었다. 오랜만이지요? 잘 지내시지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혼자 삽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습니다. 아직도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지금은 말할 자신이 있는데 말할 수 없네요. 그녀의 얼굴이 상기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살며시 일어나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원을 걸어가더니 꽃을 쓰다듬는다. 그녀의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 있다. 예전에 몰랐던 일들이다. 제가 왜 만복골 산자락에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만 말씀하세요. 다 압니다.
무엇을 안다고 하는지 알 수는 없다. 여자는 남자의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일까? 말 몇 마디에 전부 다 알겠다고 하는 느낌이다. 그녀와는 한때 너무나 사랑했던 사이였다. 그녀도 후회하고 있을까? 가난해도 결혼했더라면 행복했을까? 지금처럼 아파서 힘들어하지는 않았을까? 마음의 병일까? 남편은 6개월 이상 못 산다고 해요. 저도 얼마 살지 못한대요. 유명 병원 의사의 진단을 부정하고 싶지만 하느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지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삶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제 잘못을 제가 짊어지고 가야겠죠. 저희 죄값이라면 받아야겠죠. 무슨 병인데요? 위장병입니다. 먹으면 배 아프고 배고프면 속이 쓰려요. 신경성 위장병이래요. 그것이 수술하기 힘들답니다. 너무 오랫동안 병을 키웠다네요. 자연은 사람을 살려요. 자연이 병을 낫게 해줘요. 농장에 위장병 특효약이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다가 신경성 위장병에 걸렸었죠. 농장에 온 이후 다 나았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내일이나 모레 갈게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나온다지요.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만약 돌아가시면 또 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백철님은 행복하셔야 해요. 꼭 결혼하세요. 제가 죽는다는 것을 믿지 않으시는군요.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참고 살아왔는데 드디어 기회를 만나 마주앉아 대화를 하는 첫 이야기가 머지않아서 죽는다는 말을 수용 거부하면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아는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옛날에 했어야 할 말을 이제는 자신 있게 하고 있다. 수천 번 외웠던 말이라 쉽게 말하였을까?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한다는 것에 스스로 놀란다. 그녀는 본인의 행복보다 더 신경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 이상 관심 쓰지 말고 장가가라는 뜻일까? 곧 죽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말한다고 느껴진다. 왜? 그때는 그런 용기가 없으셨나요? 얼마나 기다렸었는지 몰라요. 그녀의 음성이 들린다. 집에 돌아오면서 그녀의 청혼을 기다렸다는 말이 자꾸만 뇌리에 스친다. 그녀도 한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녀도 나를 원했었구나. 패기 없는 젊은이로 살았구나. 기세 등등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청년이었는데 그녀 앞에서만 작아졌구나. 한없이 부끄러웠던 시절을 그리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는다. 그 시절에는 단둘이 있을 때가 무척 많았었다. 얼마든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주위를 살피면서 고백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은 소용없는 사랑 고백 아닌가. 절호의 기회는 살리지 못하고 때를 놓쳤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녀에 대한 감정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지 않은가. 그동안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 먼발치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녀를 향해 그리움만 쌓고 있었다. 다시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행복을 파괴하는 저승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를 만나지 않으면 그녀의 행복은 지켜지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만약 그녀가 약혼을 했을 때라도 결혼하자고 말했으면 정혼자와 파혼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을까? 지금처럼 가슴 아리로 아파하며 죽어가고 있지는 않을 것인가? 어리석었다. 지금 고백하는 바보 멍청이가 있구나. 둘이 함께 있었다면 농사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용기라면 그녀의 행복을 위해 무슨 일이든 했을 것이다.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
그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결혼 3년도 되지 않아 이혼의 아픔도 겪었다. 아내는 좋은 여자지만 마음이 딴 곳에 있다는 것을 쉽게 간파하고 말았다. 아내는 울며 매달렸지만 그 순간뿐 아내에게 정이 가지 않았다. 일편단심 그녀뿐이었다. 가슴에 전부를 차지한 그녀지만 결혼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아무 소용없었다. 아내와 이혼하고 산자락에서 농사에 전념한다. 진아, 그녀도 정원자와 결혼하였지만 첫사랑을 잊지 못해 가슴에 상사병이 난 것일까? 세월이 갔다. 중년이 넘었다. 집에 돌아와서 서성거린다. 묵을 해먹겠다고 상수리나무를 심었던 것이 이제는 앞마당을 그늘지게 만들고 있다. 일부 베어버릴까 생각하며 톱을 들고 나선다.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잡념으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서이다. 나무 꼭대기에 까마귀가 앉아있다. 이름 모를 작은 새도 열심히 가지 사이로 날고 있다. 새들이 상수리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쉬기 좋은 나무라서일까? 상수리나무에 벌레들이 많아서 그럴까? 벌레가 없어도 매미는 나무즙을 먹으며 줄기 어딘가에 머물다 간다. 꽃이 필 때는 벌들이 찾아온다. 줄기의 껍질을 슬쩍 들춰본다. 겉껍질과 줄기 사이에 벌레들이 몇 마리 있다. 흙이 닿는 부분을 헤집으니 개미, 지렁이, 굼벵이도 있다. 이 나무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저마다 공간에서 살고 있다. 상수리나무는 여러 동물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인 셈이다. 내가 아파트 한 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니 들었던 톱을 다시 내려놓는다. 동물들도 시 공간을 침해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인간이 나무의 공간을 파괴하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에게 별 의미 없는 공간일 수 있지만 어떤 생명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일 수 있겠다. 다른 존재가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에도 한 번쯤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나의 영역을 넘지 말자. 마루에 앉는다. 하늘이 참 맑다. 미세먼지가 호흡하기 힘들었던 지난 날이 생각난다. 미세먼지가 어느 나라에서 바람 타고 온다든지 어디서 많이 발생한다고 애매한 것들에 화살을 돌린다. 결국은 사람이다. 자동차의 매연과 가스, 화학연료, 에어컨 등 에너지 소비, 녹지가 적은 도시, 아파트 공화국의 답답함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만들어내고 발생시키고 있는 것인데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쉽게 찾으려 한다. 왜 이곳이 미세먼지가 없는지 비교해보면 간단하다. 다른 생각을 하려고 머리를 회전한다. 오늘은 왜 이렇게 잡념이 많아질까? 다시 일어선다. 사랑이 짐인데 내려놓지 못함을 어찌하랴. 그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녀에 대한 욕심은 비워지지 않는가? 욕심이란 결코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닐까? 서로 그녀와 사랑을 나눈다 해도 더 큰 욕심을 낳게 마련일 것이다. 끝도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상수리나무의 생명들처럼 주위에 있는 무엇 생명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결된 존재라는 인식을 알지 않는가? 탐욕의 무게를 내려놓자. 아침은 항상 온다.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 아닐지 몰라도 뜨거워진다. 우리네 인생은 봄이 오면 꽃이 피듯 그렇게 되지 못한다. 유한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밭으로 향한다. 오늘은 뜻있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 어제 그녀가 그랬다. 오늘이나 내일쯤 농장에 한번 가보겠다고 분명 말했다. 밭에 난 작물을 확인한다. 돌아와서 정원을 둘러보고 마당을 쓴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 이것저것 그녀가 왔을 때의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설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설레임 적은 없었다. 해가 중천에 떴다.
그녀를 기다리다가 지쳐 죽을 것 같다. 그녀가 도착한 것은 정오를 3시간 지난 후였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오셨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시죠? 위장에 특효약을 드시러 가시죠? 뒤에 따라오는 그녀는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천사인지 사람인지 자꾸 되돌아본다. 가슴이 쿵쿵 뛴다. 밭에 심어놓은 와송 재배지로 함께 간다. 이렇게 따서 그냥 생것으로 씹어 먹어요. 알려준 대로 그녀는 아주 작은 양을 따 씹으면서 얼굴을 찡그린다. 너무 써요. 레몬 맛이네요. 혹시 그러실 줄 알고 산에서 채취한 꿀을 가져왔습니다. 이 꿀은 양봉이 아니고 네팔의 석천과 같은 효과가 있는 꿀입니다. 땅에서 캔 자연산 꿀이거든요. 찍어 드세요. 그녀가 밭에 재배한 와송을 몇 개 따서 꿀에 찍어 먹는다. 저녁 식사 시간은 멀었지만 제가 먹는 방법대로 이른 저녁을 해드릴게요. 어제 케어서 씻어놓은 토란을 찐다. 그리고 산삼과 표고버섯을 넣고 하얀 밥을 한다. 백철님은 옛날에 작가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꿈을 버리지 마세요. 옛날에 작가는 가난하다는 공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능력 있는 작가는 성공하여 다 얻을 수 있어요. 백철님은 분명 하신다면 할 수 있어요. 결혼하시고 꿈을 버리지 마세요. 제 소원 들어주시는 거죠? 유명 작가, 아니 노벨 문학상을 타실 것을 믿어요. 응원할게요. 제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면 거기서도 응원할게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백철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의 말들이 산중 새소리보다 훨씬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느낀다. 시간은 빨리도 간다. 저는 이곳 산중으로 온 이후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자유를 느껴요. 혼자 사시면 외롭지는 않으세요? 왜 혼자 살아요? 아까 저희 집 앞에 있는 소떼 보셨나요? 그 소떼가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분신입니다. 매일 사랑해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사랑해 라고 말하며 하루를 마감해요. 소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진아입니다. 그녀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본다. 자, 식사 준비 끝. 와, 모양도 좋고 향기는 더 좋네요. 무엇으로 밥을 했어요? 언젠가 진아 씨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보관 중이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네요. 이것은 산에서 제가 캔 백년 묵은 더덕입니다. 유기농 자연식품으로 재배한 표고버섯을 썰어서 넣고 산삼 두 뿌리 넣었습니다. 드셔보세요. 그녀가 황홀한 눈망울을 굴리며 수저를 든다. 입이 저렇게 작았던가? 새처럼 작은 입으로 어떻게 먹을까? 걱정하는 사이에 그녀가 작은 입에 한 입 넣는다. 꼭 작은 인형 같다. 와, 이렇게 맛있는 식사 생전 처음이네요. 네, 꼭 나을 것이에요. 저도 신경성 위장병이었는데 이런 건 먹고 다 나았거든요. 진아 씨도 쾌차하셔서 더 좋은 나날을 만들어요. 그녀는 한 입 넣고 오래오래 씹는다. 먹다가 먼 하늘 보고 다시 밥그릇을 본다. 반찬도 드세요. 너무 맛있어서 반찬이 필요 없네요. 이 깍두기는 특별한데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진아 씨 입맛에 맞나 봐요. 돼지 감자 깍두기거든요. 드릅도 드셔보세요. 오늘 아침에 직접 딴 자연식품입니다. 어떤 뷔페보다 더 맛있네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요리라도 백철님의 오늘 음식은 최고네요. 저희들만 맛있게 먹으면 안 되죠. 새들 먹이 주고 올게요. 땅콩을 한 줌 부셔서 처마 밑에 있는 새장에 넣고 온다. 새들이 곧 몰려올 겁니다. 본래 이곳은 새들의 터전이었겠죠. 새들 터전을 침략했으니 보상이 주어야지요. 그녀는 시종 웃음 만발이다. 식사를 마치고 흐뭇해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행복감에 젖는다. 이렇게 웃어보기는 처음이네요. 자주 놀러 오세요. 새 상사 마음대로 되나요? 어쩌면 오늘이 이곳 방문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한다.
땅콩 한 개를 물고 날아가면 다른 새들이 땅콩을 먹으러 온다. 새들이 점점 많아진다. 감사의 표시로 합창을 한다. 어머, 제가 새 학교에 온 것만 같아요. 새들이 정말 많아요. 비가 오듯 많이 오네요. 진아 씨가 작가가 되는 것이 더 쉽겠어요. 표현력이 훌륭해요. 저는 작가의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백철님이 작가의 꿈을 꾸셨죠? 저를 모델로 삼아도 좋아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듯해요. 웃는 얼굴이 천사가 따로 없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낮에는 농사일 때문에 외로울 시간이 없다 해도 밤은 어떻게 보내세요? 밤에는 하늘을 보지요. 북두칠성을 오랫동안 봅니다. 만약 북두칠성이 없어지면 북극성을 보지요. 북극성은 아주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오리온 자리도 보지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보면서 이야기 주고받는 별은 오리온 자리 아래에 있는 빛나는 별입니다. 이름이 알파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화별이라고 불러요. 진화별과 밤을 세워 이야기하다 보면 외로움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저 많아요. 진짜요? 그녀는 상기된 얼굴을 감추려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멧돼지, 뱀, 늑대 같은 것이 출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섭지 않아요? 아하, 제가 검도했잖아요. 항상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죠. 물은 어떻게 이용하세요? 조금 후에 냇가로 갈 것입니다. 물은 저쪽 계곡 냇가에서부터 200m 호수를 묻었어요. 호수 내리면 즉시 물이 철철 흘러나와요. 누가 괴짜라고 하지 않아요? 남과 비교하거나 남 신경 쓰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을 이미 터득했거든요. 자, 후식은 칡즙입니다. 입맛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미리 준비한 칡즙을 한 컵 그녀에게 건넨다. 칡즙이 이런 맛이었나요? 건강원에서 먹었을 때는 이런 맛이 아니었어요. 이 칡즙은 어린 암놈이거든요. 네, 칡도 암놈, 순놈이 있어요. 재밌네요. 산속에서도 꿈은 버리지 않으셨죠? 그때는 경제적, 정신적 여유도 없었고 한몸 간수하기도 힘들었죠.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려고 얼떨결에 결혼했었지만 3년도 못 가서 이혼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결혼한 다음 해에 돌아가셨고요. 사랑 없이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독신으로 사는 이유가 그래요. 첫사랑을 못 잊어서도 그렇지만요. 글을 틈틈이 썼죠. 여유 없으니 글도 쓸 수 없더라고요.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 다 해보았죠. 다 부질없더라고요. 지금은 다 끊고 내려놓고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어요. 농사 짓고 생각 없이 살아요. 그래서는 안 되어요. 꿈을 쫓으세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지만 잠재된 능력이 발휘되지 않은 것은 노력하지 않은 것이에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포기하는 순간 시합 종료예요. 현재의 꿈을 더 이상 쫓지 말고 새로운 재능을 찾아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아 씨만 저를 믿어주시는군요. 농부의 소리를 써볼까 고민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보세요. 진짜 늙었다는 것은 꿈을 포기하는 순간이어요. 백철님, 화이팅! 잠시 정적이 흐른다. 장소를 옮겨서 더 즐겁게 해주고 싶다. 명상의 냇가를 가볼까요? 식사 후에는 산책이 좋아요. 계곡 냇가에서 물소리가 가장 크게 나는 자리로 안내한다. 여기가 제가 주로 누워서 하늘을 보는 곳이죠. 옆에 있는 텐트는 낮잠 자고 싶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고요. 물에 손을 씻는다. 근처인 나무에게 뿌린다. 물에 한을 푸는 사람처럼 손으로 물을 떠서 하늘로 던진다. 그녀는 말없이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고 있다. 여기 보세요. 가재가 있어요. 가재를 잡아서 그녀의 손바닥에 올려놓겠다며 손을 내밀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물지 않아요. 자, 놓습니다.
살며시 천천히 옮기고 있다. 그녀의 손에 거의 다가간다. 그녀가 긴장하고 있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는다. 악! 내가 소리치는 바람에 그녀가 내가 있는 쪽으로 달려든다. 한동안 계곡이 떨어져 나가라고 웃는다. 자연에서 살면 행복합니다. 자연에서 모두 얻지요. 양치질은 이렇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근처에 있는 겨자나무 뿌리를 캐어 물에 씻는다. 잔뿌리가 가장 많이 달린 부분을 잘라서 치약을 묻히지 않고 칫솔인 양 문지른다. 어머, 입안이 개운해요. 향이 참 좋네요. 그녀가 양치질을 하고 방긋 웃는다. 자연스럽게 자연의 식물 뿌리로 양치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재밌는지 함박웃음이 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선물 하나 드리죠. 냇가 계곡 따라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다. 백철은 꽃을 줄기까지 꺾어서 여러 개 꺾어온다. 이리저리 살피더니 열심히 만든다. 자, 다 되었네요. 이 꽃이 금낭화입니다. 진아 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를 걸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실행합니다. 이 꽃 이름이 금낭화입니다. 마치 낚싯줄에 낚싯바늘을 매달아 놓은 후 그 바늘에 무엇인가 예쁜 꽃을 매달아 놓은 듯 주렁주렁 피어 있죠. 금낭화라는 이름은 꽃이 비단 주머니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아름답죠. 향기 좋고 색깔 좋지요. 언젠가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다 되었네요. 제가 직접 걸어드리죠. 그녀가 긴 생머리를 들어올린다. 금낭화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그녀를 와락 안을 뻔했다. 그녀가 살며시 기댔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러할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왜 들었을까? 시간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왜 했을까? 멍 때리고 있는데 그녀가 말문을 연다. 너무 예뻐요. 어떤 값진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네요. 이렇게 좋은 선물은 생전에 처음이네요. 좋으시다니 다행이네요. 20년 전에 네잎 클로버 찾아준다고 잔디밭에 갔던 기억이 생각나네요. 토끼풀 꽃으로 팔찌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아마 반지까지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어렵게 찾은 4장짜리 클로버 잎을 일기장에 곱게 펼쳐 넣어 두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네잎 클로버를 찾아내지 못했는데 백철님은 쉽게 찾으셨죠? 지금도 일기장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언제였든가 집 정리하다가 일기장에 간직한 잘 마른 클로버 잎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추억을 그리며 어린 시절을 그려보았죠. 백철님은 그때도 지금처럼 순진했어요. 그녀가 행복해한다. 덩달아 행복하다. 그녀가 웃는 모습을 매일 보고 싶었던 소원을 풀고 있다. 못다한 이야기가 계속된다. 데이트 신청했던 추억부터 지금의 상황까지 이야기하면서 웃다가 탄식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한 말에 넘어질 뻔했다.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뜻이 아닌가. 결혼하여 잘 살고 있는 그녀가 농담으로 한 이상향을 현실로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서투르다. 나중을 생각하지 말고 덥석 물어야 했지만 흔들리는 마음만 진정시키려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 당신을 기다리느라고 20년 동안 이 산 속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외치고 싶은데 입술이 석고상처럼 굳었다. 어떤 말을 던져서 상대를 얼어버리게 했는지 잊었을까? 무심하게도 그녀가 냇가에서 작은 돌을 주었다가 물에 놓고 다시 꺼내며 장난을 하고 있다. 주인은 조용하다. 깊은 산 속에 누가 올 수는 없다. 속으로 침을 삼킨다. 그리고 독백한다. 기회다. 아무도 없다. 얼마나 기다린 기회냐. 무슨 기회? 무엇을 기다렸다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을 삼킨다. 그녀가 일어나서 쳐다본다. 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다.
눈을 보다가 입술을 보다가 아래로 눈을 내렸다 올린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망설이며 진아의 눈을 바라보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넨다. 오늘 좋은 구경했어요.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았어요. 생전에 이런 호사를 누려본 적은 없었어요. 고마워요. 그럼 갈게요. 그녀가 천천히 발걸음으로 옮긴다. 진아, 잠깐만요. 쑥떡을 해드리려고 준비해 놓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제가 백철님의 정성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봐요. 어두우면 내려가기 힘들어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그러다가 소문나면 백철님만 이상한 사람 돼요. 갈게요. 맛있게 먹은 거로 생각할게요. 그녀가 돌아선다. 진아, 사랑해요. 뒤에서는 용기가 더 나는 모양일까? 그녀가 뒤돌아서서 앞으로 가까이 다가온다. 그리고 앞에 가만히 서서 얼굴을 쳐다본다. 눈으로 잠시 시선을 맞추더니 가슴에 비스듬히 얼굴을 숙인다. 그녀의 뜨거운 손이 가슴으로 전달된다. 심장이 방망이 친다. 그래, 지금이야.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라. 얼마나 그리웠느냐. 백철은 갈망하였던 것을 실행하려 한다. 진짜 갈게요. 그녀가 돌아서서 몇 발자국 걷는다. 진아, 백철님, 꼭 결혼하세요. 저는 백철님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백철님이 저에게 청혼했었다면 저는 수락했을 거예요. 아직도 그러하네요. 저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할 거예요. 제가 죽어야 저를 탐하실 뿐이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녀가 내려간다. 저, 진아. 부르는 소리는 있지만 귀에 들리지 않는다. 만지고 싶어 했던 두 손은 허공을 만지고 있다. 그녀는 사라졌는데 없는 그녀를 만지고 있다. 그녀가 아주 천천히 가고 있는 모양이다. 이제 저 마지막 모퉁이만 지나면 보이지 않는다. 그녀가 움직이지 않는다. 앉아서 어깨를 들썩인다. 울고 있는 모양이다. 바보, 바보 하면서 흐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사람도 한없이 울고 있다고 전할 방법은 없다. 지금 상황이 혼란스럽다. 얼마 전에 잠시나마 즐거웠던 날이 있었다. 20년 전의 추억도 있었다. 어떻게 그녀의 죽음 앞에서 멍하니 서 있게 되었는가. 염을 해달라는 부탁으로 왔지만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 누군가가 재촉하지 않았으면 망부석처럼 한없이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편안하게 누워있다. 영혼은 이미 하늘로 떠나갔을지 몰라도 속으로 이름을 불러본다. 왜 백철에게 염습을 하게 하였을까? 만복골의 자연스러운 관례인가? 죽음을 확인하라는 이유 때문인가? 죽었으니 마음대로 탐하라는 뜻일까? 날이 더운 것도 아닌데 땀이 줄줄 흐른다. 아니다. 눈물이 흐른다. 후회한다. 죄책감을 느낀다. 긴 세월 동안 마음속에 간직한 여자가 백철의 앞에 죽어서 누워있다. 아직 식지 않은 여자를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 여자의 죽음 앞에서 백철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그녀에 대한 유일한 바람이 사라졌다. 평생 하지 못한 고백을 죽음 앞에서 말하게 되었다. 얼이 빠졌다. 슬프기도 하지만 불안해서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없는 것이 다행이다. 문상객들 때문인지 들락거린다. 어느 순간에 그녀와 단둘이 있을 때가 많아진다. 이렇게 단둘이 밀폐된 방언에 있을 줄은 몰랐다. 처음 손을 잡아보았을 때의 감정이 되돌아오는 듯하다. 그녀의 손을 잡고 가슴에 올려놓는다. 하느님, 이제 육체가 겪은 삶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삶이 더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다 잊고 천국에서 평안하게 지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한 후 다시 염을 한다. 방 안이 어두운지 시야가 흐리다. 들리는 것은 염습하는 농부의 소리뿐이다. 어혀, 어희, 어혀, 어희. 영혼이 메말랐네. 영혼은 어디 갔나. 그림자도 볼 수 없네. 어혀, 어희, 어혀, 어희. 천국 가시는 분은 곧 출발하겠네. 남은 사람은 다시 볼 수 없다네. 어여, 어희, 어여, 어희. 천국에 가시거든 남아있는 사람의 괴로움은 보지 마시오. 누구도 천국 가실 때 꽃 한 송이 따다 줄 수 없다네. 어여, 어희, 어여, 어희. 가실 때 배고프실까봐 최후의 음식 가져다 놓았네. 교통비가 필요할까봐 수의에 노자돈 넣었네. 어여, 어희, 어여, 어희. 모든 행복 걸고 간절히 기도하네. 하늘길 혼자 가기 싫으면 같이 가자 부탁해 보시오.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비네. 어혀, 어희, 어혀, 어희. 20년 전 사랑했던 연인을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리워하고 있는 백철이라는 주인공의 마음이 절절하게 표현된 작품이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고백하지 못한 것을 두고 평생 후회를 하면서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그러지 않으리라고 다짐에 다짐을 했는데 결국 20년 만에 만나서도 그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용기의 부족인가요? 아니면 지나친 배려인가요? 제가 보기엔 용기의 부족 같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던 것이죠. 이걸 보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격은 결심을 한다고 바뀌지는 않는 거죠. 한편으로 작가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본다면 백철에게 있어서 진아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서 어떻게 해볼 엄두를 못 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도 그랬고 다시 만난 지금도 여전히 손가락 하나 대어보지 못한 것이죠. 귀하기 때문에. 어쩌면 작가의 생각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라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른 성격 탓일 텐데요. 여인이 돌아가기 전에 제대로 된 고백이라도 시원하게 해볼 것이지. 하긴 고백한다고 현실에서 크게 바뀔 것은 없었겠지만 적어도 그 말을 기다렸던 상대방에게도 또 백철 자신에게도 후회는 남겨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까지 송량의 작가의 농부의 소리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고요.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